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조선셰프 서유구 한식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공모전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서유구 선생님은 양반이면서도 조선 셰프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는 장과 가방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장과 가방은 짭조름하고 고소한 장맛이 일품인 오이 소박이를 말합니다. 재료가 보이고 계시지요? 오이 2개, 소고기 다진 것, 두부, 소금, 후추, 간장, 소고기 100g입니다. 덩어리 소고기를 장조림으로 간장에 졸여 놓습니다. 소고기는 다져서 놓습니다. 두부는 면포에 짜서 습기를 제거합니다. 속은 반으로 갈라 속을 파냅니다. 서유구 선생님은 생고기를 쓰셨지만 저는 두부와 볶아서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오이에 속을 채웁니다. 고기 장조림을 부어 익혀서 먹으면 짭조름하고 고소한 오이 소배기가 됩니다. 서유구 선생님의 김치 이야기를 읽다가 소고기를 이용한 장과 가방이라는 생소한 음식에 눈이 꽂혔습니다. 재료가 보이시지요? 소고기의 선홍빛 화려합니다. 국내산 한우 고기입니다. 덩어리 고기를 장조림으로 간장에 졸이고 있습니다. 안에 넣을 소고기는 다져서 준비했습니다. 두부는 면포에 짜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오이는 반으로 갈라 안에 오이 속을 수저로 파고 있습니다. 서유구 선생님은 생고기를 넣었지만 저희 아들이 생고기를 싫어하여 볶고 있습니다. 안에 볶은 쇠고기와 두부를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이 위에 장조림한 소고기의 물과 소고기를 넣어서 익혀서 먹으면 됩니다. 정말 특이한 음식으로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